이번에는 저 I'm Hero 임영웅의 노래를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임영웅의 노래 가운데 여러분들께서는 무슨 노래를 제일 좋아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노래를 제일 좋아합니다. 들어보시죠.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의 믿고 따라줄 사람 자, 임영웅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라는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근데 이 임영웅 씨가요, 이 유튜브 지금 빨간색 박스를 보시면 야, 이게 뭐 기록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임영웅 씨의 저 유튜브 조회수가 지금 누적 조회수가 가만히 있자 저 자릿수가 많아갖고 한번 좀 세어볼게요. 일시에 100,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24억 1000만 회를 돌파를 했다. 24억 1000만 회를 돌파했다. 뭐 이런 건데 박성민 최고도 임영웅 씨 좋아하나요? 어떻습니까? 저보다는 이제 부모님 세대에서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 뭐 주변에서 이제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하는 거를 저도 많이 접했는데 제 주변 친구들도 이 임영웅 씨 콘서트 티켓팅을 시도하기도 그래요? 하더라고요. 그리고 성공하면 이제 효도한다 이렇게 인증을 하는 문화도 있고 정말 그만큼 이제 부모님들에게는 아이돌 같은 존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실제로 유튜브 채널 조회수 24억 회 돌파하는 거는 정말 기염을 토할 만한 일이거든요. 그래요? 쉽지 않죠. 그래서 이번에 콘서트 티켓팅도 굉장히 치열했을 텐데 네. 이번 역시도 성공한 분들은 이제 부모님한테 효도하겠다 이런 생각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사실 잘 감이 안 왔거든요. 저 유튜브 조회수가 24억 1천만 회를 돌파했다. 그러니까 잘 가늠이 안 됐는데 이제 다른 뭐 여타 다른 뭐 가수들이나 그 가수들도 좀 유명세가 있는 가수들이나 이게 좀 비교를 해보니까 저 임영웅 씨의 조회수 24억 1천만 회가 정말 엄청난 조회수기는 하더라고요. 5월 말 그러니까 다음 달 말에 상암동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에서 임영웅 씨가 양일간 콘서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아까 박성민 최고 이야기한 것처럼 아, 나 표 구했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인증을 올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 배우 박보영 씨. 배우 박보영. 엄마, 아빠 이렇게 되어 있죠. 아, 저 너무 좋아요. 네, 이제 우리 부모님들 임영웅 씨 콘서트 티켓을 구하게 됐습니다. 아, 표 구하기가 너무 힘든데요. 아버지, 어머니께 내가 효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 박보영이라고 하면서 임영웅 씨의 티켓팅에 성공한 저 인증샷을 올렸습니다. 근데 전지현 변호사님, 저 티켓 구하기가 힘들긴 굉장히 힘든 모양이죠. 박보영 씨도 되게 좋아하네요. 예, 그 어머니들이 특히 되게 네. 좋아하시더라고요. 젊은 사람들. 그래서 박보영 씨 같은 경우에는 아, 사람들이 저거 어떻게 구했냐. 효녀 등극했다 그러는데 저 티켓을 못 구해가지고는 네. 이렇게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건너서 좀 더 이렇게 비싼 가격에. 그래요? 이른바 돈 얹어가지고. 네, 이렇게 얹어가지고 파는 경우들도 많다고 하니까 지금 박보영 씨가 저 티켓을 구하기 위해서 한 시간 눈이 빠져라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막 계속 클릭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뭐 하여튼 임영웅 씨의 이제 콘서트 5월 말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있다고 합니다.